자, 우리가 이벤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벤트가 발생하는 대상에 이벤트를 등록해야 됩니다. 뭐 설치한다고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설치하는 방법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인라인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벤트를 설치하는, 이벤트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써왔는데 우리가 사용했던 방식들은 전부 다 인라인 방식이었어요. 자, 인라인 방식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태그에 어떤 정해진 속성의 이름으로 값을 주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이벤트를 설치하는 것이 바로 인라인 방식입니다. 그 태그 안에 이벤트가 속성으로 직접 들어가 있을 때 이것을 인라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라인에 대해서는 뭐 따로 특별하게 언급할 거는 별로 없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이 this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this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안에서 this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함수가 속해 있는 객체를 의미하는 건데요. 자, 이거 잘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수업을 다 끝내지 않은 상태라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this는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버튼이 가지고 있는 value 값, 즉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제가 hello world라고 하는 텍스트 뒤에 버튼이라고 해서 출력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일단은 실행되는 모습을 먼저 살펴보죠. 자,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hello world, 콤마, 그리고 버튼, 여기 적혀있는 이 버튼이라는 텍스트가 출력되는 코드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제가 구현했는지를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경고창이 뜨면서 hello world가 일단 출력이 됐는데 거기에 더해서 document.getElementById.target.value를 하게 되면 id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를 찾겠죠. 그리고 그 엘리먼트에 value 값을 가져와서 hello world 뒤에다가 붙여주는 코드입니다. 물론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document.getElementById 하고서 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불편한 것이고 이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document.getElementById 타겟 대신에 this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this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약속되어 있는 키워드냐면 이 이벤트가 동작하고 있는 엘리먼트, 즉 이 input 엘리먼트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코드와 밑에 있는 코드는 같은데, 똑같이 동작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document.getElementById 타겟 대신에 this라고 하는 아주 짧은 코드를 통해서 좀 더 편리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제가 이렇게 카피를 했다면 얘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document.getElementById 타겟이라고 하는 이 값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id 값이 타겟인 이 엘리먼트만을 가리키겠죠. 물론 이것도 id 값이 타겟이긴 하지만 getElementById는 한 개의 엘리먼트만을 리턴해 주는 그런 메소드이죠.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 코드 같은 경우는 this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copy and paste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버튼의 this는 바로 자기 자신이고요. 자, 두 번째 버튼의 this 역시도 자기 자신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코드를 관리하는 것이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라인 방식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어떤 태그가 있을 때 그 태그에 해당되는 이벤트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태그에 직접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태그에 직접 기술된다는 겁니다. 말이 똑같죠? 자, 태그에 직접 기술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HTML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HTML에서 이 디자인과 관련된 것은 CSS로 분리하고 또 제어와 관련된 것은 자바스크립트로 분류시키는 것이 이 HTML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랄까요? 아니면 이 좋은 HTML 코드의 어떤 요건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정보에 해당되는 HTML 안에 혼재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은 바로 HTML을 정보로서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태그에다가 이벤트를 기술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배울 property 방식이나 또는 이벤트 add event listener 방식을 통해서 이벤트를 설치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inline 방식은 속성 안에다가 이벤트를 기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잡한 코드를 저 안에다가 넣을 수 없다라는 것도 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